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1월 14일이고요. 제가 매일 이거를 촬영해서 올리는데요. 오늘도 뭐 별반 다를 건 없어요. 벌이 지금 계속 많이 죽어 나오고요. 여기는 지금 마이트케이를 설치하고 한 3일 정도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벌이 이제 죽은 벌이 다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다음 주쯤부터 벌이, 죽는 벌이 좀 현저하게 줄어들어야 마이트케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직은 마이트케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벌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마이트케이 설치하기 전 혹은 마이트케이를 설치하고 나서도 이거 제가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이 응애에 감염돼가지고 불구가 되면은 이게 결국은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일단 여기도 응애에 감염된 벌들이 많이 지금 나왔다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어제부터 전부 이거 마이트케이를 설치한 벌통들이고요. 조금 이따 보면 이제 이 중에 두 통은 이번에 영하로 날씨가 떨어지기 전에 좀 따뜻할 때 마이트케이를 설치했던 벌통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게 다 그러니까 불구벌, 응애에 감염된 벌들을 다 끄집어낸 것으로 보여요. 이 혀를 길게 빼물고 죽는 벌이 농약 때문이 아니라도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여러 번 올렸죠. 이거는 10월 1일 분봉군입니다. 이게 조각조각 이게 이제 찢어진 벌들이 응애에 감염돼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벌들이 소방에서 잘안 빠져나오니까 이게 조각조각 분해를 해가지고 끄집어낸 것 같아요. 어쨌든 뭐별 요야 아 요거 지금 요게 계상군입니다. 요거 말고 요거 008번이 계상군이고요. 내가 키우는 벌 중에서 가장 세력이 좋은 벌통이고 이따 이건 내 검을 합니다. 요것도 추워지기 전에 마이트케이를 설치를 했어요. 여기는 응애는 발견이 안 됐지만 옆에 있는 벌통에 응애를 발견을 해서 마이트케이를 설치하면서 그 벌통과 이 벌통 두 통을 시험적으로 설치를 했던 거고요. 가장 세력이 좋은 벌통인데 벌이 죽은 벌이 가장 적은 것으로 보아서 마이트케이 효과를 본다 이렇게 말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응애를 발견했던 벌통입니다. 이번에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한 일주일, 열흘 전 그때쯤에 그러니까 아직 따뜻할 때 마이트케이를 설치를 한 벌통입니다. 아직까지는 벌이 많이 죽어 나와요. 이거 다 불구벌들이잖아요. 응애에 감염된 벌들. 그러니까 이제 이 벌이 다 빠져나오고 지금도 벌이 이걸 조각조각을 물고 나갔어요. 벌한 마리가. 그러니까 응애에 감염돼가지고 죽은 벌들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어제 이제 모든 벌통에 마이트케이를 설치를 했으니까 오늘이 2023년 11월 14일이고요. 오늘이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수목금토 이번 주 주말 어쨌든 이번 주까지 보고 다음 주쯤에 죽는 벌들이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어야 마이트케이 효과를 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요 벌통으로 봤을 때는 마이트케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장 세력이 큰 벌인데 죽은 벌이 가장 적어요. 이게 마이트케이를 한 열흘 전쯤에 설치를 한 벌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고요. 내가 말한 영상은 CCTV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CCTV 화면이고요. 2023년 11월 14일 12시 37분 37분 Tuesday 여기 지금 내부 기온이 25.9도까지 올라갔고 외부 기온은 12.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날이 따뜻해서 이쪽은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날이 흐리고 약간 좀 쌀쌀하지만 이제 기온으로 봐서는 외부 기온이 12.8도, 내부 기온이 25.8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말만하다고요. 지금 일단 여기로 와가지고요. 요게 8번의 계상을 이쪽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자, 요거를 막한 통만 오늘 내검을 해봤어요. 자,
이게 무겁다고요, 개상이니까. 개상이 무거워가지고 지금 낑낑대고 옆으로 일단 옮겼습니다. 이쪽으로 옮겨놓고 여기 전부 좀 보온덮개를 씌워줬으니까요. 보온덮개를 벗기고 일단 내검을 하는 겁니다. 벌이 가장 세력이 좋은 벌통인데 어쨌든 내검을 한 결과 많이 세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생각으로 어느 정도는 세력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일단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세력이 좋은 벌인데 벌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 소비에 벌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 벌이 죽은 결정적인 원인은 내가 페트병 사양기를 잘못 넣어가지고 페트병 사양기에서 사양액이 흘러나오는 바람에 벌이 50%에서 90%가 죽었어요. 그렇게 벌이 많이 죽고 나서 한 5일, 일주일 이 정도 지났으니까 벌이 많이 보충이 된 겁니다. 산란이 많고 봉판이 많기 때문에 벌이 계속 태어나거든요. 지금 그래도 벌이 많이, 그러니까 벌이 한50% 이상 죽었다가 보충이 된 겁니다, 지금. 자, 보세요. 여기 지금 CCTV로 보는 거라 CCTV 화면이 아주 깔끔하진 않지만 벌이 세력이 50% 죽었다고 50% 이상 죽었던 벌인데 많이 보충이 된 거죠. 봉판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벌이 죽어도 어느 정도 보충이 돼서 이 정도 세액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산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산란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뭐 봄이나 여름 같지 많지는 않지만 산란이 있으면 알도 있고 애벌레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그러니까 단순히 세력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어제부터 내가 계속 영상 올리면서 걱정하는 게 이게 지금 계속 저는 사양도 계속하고 전기세도 계속 들어간다고요. 가온판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근데 벌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다 소멸돼 버리면 이제 문제죠. 이게 들어가는 돈다 없어지는, 여기 여왕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4월 말일 날 한꺼번에 4통 분공시켰던 그 봉군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제가 키우는 벌 중에서 가장 세력이 좋은 벌통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내가 이 알이 있다는 걸 촬영을 한 건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이거 한 통만 내검을 해본 겁니다. 예. 여기는 그냥 육안으로 살펴보기만 했고요. 요거 여기는 응애가 발견된 벌통. 요거는 응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마이트케이를 설치할 때 여기도 같이 설치를 이렇게 두 통을 설치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벌통에 마이트케이를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바로 영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날씨가. 그래서 이제 설치를 못하고 한 2, 3일 기다렸다가 여기 입구에 있던 벌두 통에만 영하로 떨어진 뒤에 마이트케이를 설치를 해서 한 2, 3일 지난 뒤에 보니까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모든 벌통에 마이트케이를 전부 설치를 했어요.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벌통이 아까 보니까 가장 세력이 좋은 벌통인데 죽은 벌은 가장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이번에 추워지기 전에 한 10일 전에 마이트케이를 요두 통을 설치를 했다고요. 여기는 마이트케이가 다 이제 휘산이 됐으니까 빈 거네가 꺼낸 거고 여기는 아직 꺼내지 않고 그냥 놔둔 겁니다. 그건 있어도 소용도 없어요. 한 2, 3일 지나면 다 휘산돼 버리니까요. 지금 위에 봉판이 세 개가 다 봉판이에요. 봉판이 계속 아직 안 터졌기 때문에 이 봉판이 다 터지면은 세력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11월 14일인데 이 날짜로 봐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물론 다른 벌통 이런 저 아주 많이 죽어나온 벌통은 내가 내검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요. 이것만 오늘 제일 세력이 좋은 벌통만 내검을 한 거니까 이것을 감안하면 다른 벌통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못하니까 이뭐 굉장히 세력이 적다고 봐야죠, 다른 벌통은. 그래서 다른 저 시간도 없고 지금 낮에 따뜻할 때 잠깐 한통 하는 거니까요. 또 내일 또는 모레 해가지고 낮에 잠깐 잠깐 한 통이나 두 통씩 내검을 해가지고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